사드 기지 환경 영향 평가를 하루 앞둔 성주 소성리. 반대 단체와 주민들,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대학생까지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평가 저지를 위해 물리력 동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적 사드 배치 절차의 하나로 규명했고 우리는 참관 거부를 넘어서서 진행 절차를 적극 저지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평가단이 기지에 들어가는 걸 차단하고 기지 주변 전자파와 소음 측정도 막아설 방침입니다. 측정 장비라든지 실제 나오는 전자파의 출력이라든지 이런 제방 사항들을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누누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모든 정부는 지난달 말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해 환경부 현장 확인이 필수라며 평가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평가서만 내용만 가지고는 현재 상황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좀 현장 확인하고 또 알고 싶은 거면 질의응답도 하고 국방부는 필요하다면 헬기를 동원해 평가단을 기지로 이동시킨 뒤 기지 내 전자파와 소음 등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기지 바깥 김천, 월명리와 노곡리 등에서도 측정을 진행할 예정인데 주민들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만큼 일정 기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 기지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드 배치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구하겠다는 정부 계획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BC 박철입니다.